삼척해상 케이블카의 이지명, 조대현 선수, 그리고 영암 월출산의 이지명, 오규철 선수의 대결입니다. 두 선수의 마지막 대국은 지난 2015년도였는데요. 네. 당시에는 오규철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시니어 리그 나오시는 분들은 일단 서로 간에 너무 오랫동안 같이 활동하셨기 때문에 네. 대국수도 굉장히 많고 네. 하지만 최근 대국은 아무래도 시니어 리그를 한 다음부터 많아지기 시작을 했죠. 조대영 구단은 흑으로 이제 두어스의 승률이 굉장히 높다. 네. 유승희 캐스터의 공부에 의하면 네. 네. 작년에 보니까 5승 1패. 굉장히 근데 100번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3승 3패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오규철 구단은 어떤가요? 오규철 구단은 지난 시즌 성적이 5승 7패였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요. 네. 네. 모두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유연하게 넘어가시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대영 구단이 흑번회 때 굉장히 강점이 있는 기사다라고 보면은 뭐 지금 흑의 포석이나 형세는 일단 여유 있게 잘 짜여져 있고 아까 처음에는 오규철 구단이 바로 손이 나갔는데 일단 지금 뚝 멈췄어요. 네. 네, 만만치 않은 거기도 하고. 네, 이쪽 지금 반발을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젖히거나 이렇게 수비하는 거는 오규철 구단 스타일은 아닌 겁니다. 네, 지금 오규철 선수의 손길이 네. 쉽게 나오지 않고 네. 있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쪽이죠? 돌바람은 네. 오규철 선수의 우세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52%라 네. 흔히 우리가 선거하면은 오차 범위 내 우세 모르지 않습니까? 아... 지금 거의 오차 범위 내 우세라고 봐야겠죠? 마지막까지 개표해봐야 알 수 네, 있는 거군요. 그렇죠. 자, 오규철 선수의 선택은 위쪽이 아니었어요. 아래쪽인데요? 자,